교육부가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하라고 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. 그런데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다던 부산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았는데요. 내일 첫 회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다지 의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이두원 기자입니다. 지난해 12월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서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서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부산대에 자체 조사 의무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.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. 부산대는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빠르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4주가 지나도록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. 공정관리위원 확정 여부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. 아마 이미 소집했거나 조만간 소집할거나 둘 중에 한 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취재가 시작된 뒤 대학 측은 부랴부랴 관련 일정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. 내일 오전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 첫 회의가 열린다고 알려왔습니다.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는 대학 내 상설기구로 이미 22명의 위원이 구성돼 있었습니다. 한 달간 대학 측은 위원 3명을 위촉하고 2명을 교체했을 뿐 실제 조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. 외부에 위촉하신 분들의 추천 들어온 게 꽤 시간이 걸려서 아마 지난주에 다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. 교육부도 조사 기한을 정하거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부산대 조사는 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.